자,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들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 시작. 난 이제 진짜 써요. 땡벌 땡벌 이다리다 진짜 써요. 땡벌 땡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역시 역시. 자, 이 노래 주인공이신 강진 씨 소식이 오랜만에 들려왔는데, 아니 숨겨진 딸이 있다고라고라고라고 대체 어찌된 사연인지 영상 만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맛있으세요? 고기 좀 드시고 하시죠. 아니 고기 먹는 것도 좋은데. 아니요, 요 아무튼 한 거 좋다니까 형님. 예. 우리 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아, 우리 딸 때문에 가야 돼. 드시기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이거 좋아하겠다 우리 막내 딸이 그냥. 그 저는 항상 우리 그 막내 딸이 이 먼 거리 오면은 집에서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바로 끝나자마자 차 타고 빨리 가자 집에서 가게 되고 늦은 시간에 새벽에 도착해도 나와서 또 나를 반겨주고 또 볼에다 뽀뽀하고 하니까. 아니 뭐 늦둥이 딸을 보신 걸까? 아니 아내분이 들으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아니 근데 어제 말씀 딸이 강진 씨한테 뭐 딸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지금 데뷔한 지 40년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물음표입니다. 강진 씨한테 딸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지금 강진 씨가 1986년에 이별의 신호등으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분 역주행의 아이콘이거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땡벌 2001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크게 히트를 못 치다가 2006년에 조인성 씨가 비열한 거리에서 막 차 안에서 막 머리 이렇게 하면서 땡벌 불러서 맞아요. 그게 막 역주행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그리고 또 막걸리 한 잔이 제2의 히트곡이잖아요. 맞아. 이것도 2019년에 발표를 했는데 2020년에 그때 당시에 영탁 씨가 막걸리 한 잔 리메이크해서 부르면서 또 엄청 인기를 맞아. 끌었거든요. 경연 프로그램에서 막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년 무명 시절을 딛고 이렇게 네. 지금은 뭐 트로트계의 뭐 한획을 그은 가수로 아주 인기도 많고 유명한 가수인데 그렇다면 이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들 둘 있는 것까지만 알려지고 딸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싶은 분 저처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쉬쉬해야지 그러니까. 만천에 사람들이 돼서 막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보러 가야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떤 딸이길래 자나깨나 딸 생각뿐이라고 하는데 그 딸의 정체를 만나보러 가시죠. 공개합니다. 네네. 소미야. 소미야 아빠 왔네. 소미야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소미야 소미야 우리 아빠 보고 싶었어? 우리 뭐 아들들도 다 성장했고 해서 밤늦게 오면 조용하거든요. 근데 소미가 우리 집에 온 후로는 그렇게 반겨주니까 꼭 이러는 것 같아요. 아빠 고생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런 표정으로 막 반겨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피로가 싹 가시고 또 하루 아침 일찍 나갈 때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그렇게 해주니까 하루 일과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분이 좋고. 대박 사건 소미가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알짜지봉 교수님. 예. 우리 전부 다 낚인 거예요 지금. 낚인 거예요. 아들이 권유를 해서 본인의 강진 씨 아들이 권유를 해서 반려견 소미를 입양을 하고 11년째 됐어요. 근데 그 소미가 너무 귀여워서 막내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늦게까지 공연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다 자는데 소미만 나와서 반겨주잖아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아들은 이미 장가를 가가지고 독립을 했고 둘째 아들도 커서 이제 혼자 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보다 낫네. 그렇죠. 집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아내분은 왜 반겨주지 않으실까 하는데 지금 강진 씨 아내분하고 강진 씨가 너무 성격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외향적이시고 강진 씨는 내성적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강진 씨 부인 되시는 분은 밖에가 친구 만나고 이렇게 어디다 놀다가 오시고 이런 시간이 많고 그 사이에 강진 씨는 집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집에서 함께 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네. 저희 그러니까, 아내분 나오셨네요. 예, 아내분. 아내분은 주로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그래서 결국 소미와 가까워질 수밖에 아이고, 없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대요. 네. 한번 싸웠대요 두 뭐라. 분이 막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강진 씨가 너무 화가 나서 아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한참 있다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아, 어디 갔다 오냐 걱정했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딱 들어왔더니 아내가 딱 보더니 어디 나갔다 온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진 씨 입장에서 이제 의지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이라고 얘기하는 소미에 대해서 아.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됐고 네. 그리고 나서 강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소미와 이별하게 되면 내가 그걸 어떻게 견뎌낼까 너무 걱정된다. 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네.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되고 힘들다는 얘기도 하면서요. 네. 밖에 나가서 네. 너도 나이 많이 먹고 왜냐면 이제 반려견 데리고 다니면 서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아.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소미의 나이를 일부러 줄여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강진 씨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못마땅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벌써 감이 오시죠?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미 소고기 조금 먹이자. 나를 좀 그렇게 좀 해주지 좀. 이거? 그래 고기. 나도 먹을 줄 알아. 자기가 해먹어. 자 소미 밥 먹자. 여기다가 여기. 어디? 여기다. 바닥에다가 주면 어떡해. 바닥에 높였잖아. 아니, 자기 여기서 밥 먹으라고 하면 자기 이렇게 나는 먹어. 뭐 어때 여기 앉아서 먹는 게. 그 이상하잖아 바닥에다 주면. 얘를 이런 높은 데서 좋은 데서 자, 먹어야지. 자 먹어 소미야. 항상 전화가 소미 밥 먹었어? 소미 산책했어? 소미 뭐해? 이게 녹음한 것처럼 항상 그래요. 저는 밥 먹었냐고 한 번도 이 평생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 스스로 잘 먹으니까. 근데 섭섭해요. 네. 대박 사건 영상만 봐도 개팔자가 상팔자, 소미팔자 상팔자인데 아내분이 섭섭하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진짜. 네, 그쪽 그냥 단순히 막내 딸, 막내 강아지 소미만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 아내분이 기여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 강진 씨가 지금 뭐 트로트계의 대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 아내 김효선 씨는요. 네. 1980년대 엄청나게 유명했던 디스코 걸그룹 희자매의 아, 가수였어요? 아니, 엄청나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였고요. 뭐 진짜? 뭐 저거 있네요. 예. 스크랩 해놓은 거. 그때 김효선 씨는 굉장히 유명한 탑 가수였고요. 그룹이었고요. 강진 씨는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잽도 안 됐어요? 잽도 안 됐어요. 네. 근데 다 멀어보기가 살리고 오호. 가게도 책임지고 게다가 기획사를 만들어서 기획사 대표세요. 어머나. 상사예요. 상사. 예. 그래서 다 해놨는데 나중에 뒤늦게 나타난 강아지한테 모두 애정을 빼앗기고 있다 그러면 또 슬플 텐데 네. 게다가 땡벌 우리가 합창했던 땡벌만 네. 막걸리 한 잔 같은 노래들도 김호선 씨가 이거 불러봐 좋을 것 같아 다 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남편분은 모르시겠지만 아내로 볼 때는 아들들 다 내버 이제 오롯이 부부만 온전하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줄 알았더니 걔한테 질투를 하는 이런 신세가 돼서 좀 섭섭함을 표시할 것 같지만 네. 아내분도 저 강아지 굉장히 소미 이뻐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로 이게 영상이 나간 이후에 혹시 부부싸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다른 아내분이나 다른 두 아들한테는 진짜 이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강진 씨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영상만 보면 강진 씨가 정말 가족은 out of 안중, 안중에도 없는 것 같고 네. 강아지만 챙기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으로 나왔지만 당연히 가족들의 건강도 평소에 많이 챙기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강진 씨가 냉장고에 네. 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건강을 챙기자라고 직접 써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하루에 30분 숨차게 운동하기, 네. 밤 9시 이후에 절대 금식,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 것 막 이러면서 소미한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가족들한테 네네. 소미는 한글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뭐 닭가슴살 이런 거 쫙 세심하게 써놓기도 네. 하고 또 아내가 때로는 자연강장제를 양이 많다. 이제 밥만 먹고 냉장고에 아까우니까 아. 냉장고에 넣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강진 씨가 그 보면은 바로 버린다고 합니다. 네. 신선한 거 먹으라고. 아. 한 번은 이제 아내가 왜 버리냐고 그러니까 강진 씨가 바로 밖에 나가서 자연강장제를 새로 사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의 건강도 그만큼 챙긴다고 하는 거고 부인인 김효선 씨도 이제 네. 인터뷰는 그렇게 좀 뭐 섭섭하다 그렇게 했지만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한테 고마운 게 많다. 깔끔하고 잔소리할 일이 없다. 식생활 반듯하게 하고 저를 또 이해해 주니까 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저 방송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소미소미 할 거 말게 너무 소미 사랑에 푹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네요. 소미 언제 하면 뉴스파이트 한번 나와주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